국제무역사 1급 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테스트 준비. 원활한 응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시험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을 통해 시험 응시 1일 전까지 사전 테스트를 먼저 실시해주세요. 사전 테스트 미실시로 인해 시험 당일 문제 발생 시 추가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합니다. 준비물. 교정 신분증을 준비하고 수험자 외 타인이 없는 독립공간, 네트워크 환경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시험 응시를 준비해주세요. 적격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PC에는 웹캠과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고 충전 케이블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는 반드시 최신 업데이트 버전의 크롬을 사용해주세요. 네트워크 속도는 최소 50Mbps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연결을 위해 유선 네트워크 환경을 권장합니다. 사전 테스트 실시 전 테스트.com에서 네트워크 속도를 측정해보세요. 온라인 시험 감독 화면으로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준비해주시고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설정을 필수로 해주세요.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 유지를 위해 와이파이 연결을 권장합니다. 시험 중 모바일 화면이 꺼지지 않도록 화면 자동 잠금 기능을 해제하여 켜짐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스마트폰 화면은 가로로 송출될 수 있도록 세로 화면 고정을 해제해주시고 자동 회전을 활성화해주세요.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하여 알림이 비활성화되도록 해주시고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시험 중 충전선을 연결해주세요. 스마트폰을 미설정한 상태로 알림 및 전화 등으로 인해 시험 중 연결이 끊길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모바일 설정 방법은 영상 하단의 응시 가이드 PDF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선택 준비물. 추가적으로 개인의 기호에 따라 시험 중 필기구와 메모지 한 장, 그리고 일반 계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학용 계산기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지 물품. 준비물 외 다른 물건은 시험 중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상 연결 용도를 위한 스마트폰 외 다른 전자기기 사용이 불가능하며 스마트워치, 이어폰, 물, 음식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착용할 경우 감독관으로부터 경고 및 부정행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테스트 실시. 사전 테스트 실시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미리 공지된 테스트 초대 메일 링크를 클릭하여 플랫폼이 안내하는 절차에 맞춰 사전 테스트를 진행해주세요. 이메일 링크 접속 후 온라인 시험의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문항수, 시험 시간 등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시험 보안 서약 및 추가 안내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화면 공유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화면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전체 화면이 나타나면 해당 화면을 클릭 후 파란색 공유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중 모니터 사용은 금지하며 안내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화면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화면 다시 선택하기를 클릭하여 화면 공유를 재시도 해보고 공유한 화면에 검은 화면만 나오는 경우 관련 도움말을 참고합니다. 도움말을 참고했음에도 진행이 안 될 경우 채널톡을 통해 문의하여 현황 확인 및 기술 지원을 받습니다. 다음은 웹캠 연결하기입니다. 웹캠 연결하기를 클릭 후 권한 요청창에서 허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웹캠이 연결되면 연결창 아래에 체크박스를 클릭해주세요. 웹캠 또는 마이크 연결에 실패한 경우 좌측 상단의 자물쇠 아이콘을 눌러 카메라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하단 도움말을 참고해주세요. 도움말을 참고했음에도 진행이 안 될 경우 채널톡을 통해 문의하여 현황 확인 및 기술 지원을 받습니다. 화면 공유와 웹캠 연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면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모바일 내 스토어 접속 혹은 PC화면 속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니터 앱을 다운받습니다. 모니터 앱을 실행하여 테스트 접속을 클릭한 후
PC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합니다. 신분증 촬영 버튼을 눌러 준비한 신분증을 촬영한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부분이 마스킹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분증 제출 완료 화면이 뜨면 감독 화면 연결을 위해 카메라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마트폰은 수험자와 1m 거리에서 가로로 거치하여 시험 환경이 보이도록 합니다. 수험자의 측면 얼굴과 양손, 모니터 화면, 책상 위가 모두 보이도록 적절한 높이와 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해주세요. PC 화면으로 돌아와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연결이 끊길 경우 왼쪽 목록에서 해당하는 단계를 클릭하여 재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채팅 알림음과 공지사항 알림음이 잘 들리는지 확인 후 체험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체험이 끝나면 체험하기 종료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주세요. 당일 본 시험 준비. 시험 당일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사전 테스트와 동일하게 응시 환경을 설정한 후 설정 완료 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접속하지 않을 경우 응시가 불가합니다. 설정 완료 후 페이지에 대기하고 있으면 감독관이 순차적으로 신분 확인 및 주변 환경 점검을 진행합니다.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주변 환경을 360도로 천천히 비춰주세요. 사전에 부정행위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응시 환경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10분 전까지 인터넷 검색 및 개인 유인물 이용 가능합니다. 자리를 비울 경우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작 10분 전부터 인터넷 검색 및 유인물 이용 또는 자리 이송 모두 불가능하오니 제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에 맞추어 테스트 시작 버튼이 활성화되면 클릭하여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시험 응시. 화면 상단의 화살표 버튼과 좌측 문항 목록의 번호를 클릭하여 원하는 문항으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합니다. 별도의 답안지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문항 목록을 통해 답을 체크한 문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문항별 질문 좌측 상단에 위치한 다시 풀 문제 아이콘을 클릭할 경우 문항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중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중 감독관과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감독관 채팅 기능입니다. 감독관이 채팅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따라주셔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험 중 공지사항이 있을 경우 화면 오른쪽 하단에 알림이 뜨며 전체 보기 버튼을 눌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을 종료한 이후에도 화면 오른쪽 확성기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시험 중 공지된 모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메모장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시험 중 간단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시험 잔여 시간은 화면 우측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풀이 후 우측 상단에 테스트 종료 버튼을 눌러 시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답안을 모두 작성하였는지 확인하고 시험을 종료하겠습니다 항목에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종료합니다. 수험자가 입력한 답안은 자동 저장되며 테스트 종료 후에는 시험의 재접속 및 답안 수정이 불가합니다. 국제무역사 1급 온라인 시험 준비 관련 더욱 상세한 사항은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